생리대 유해성 파문이 이번엔 시험 신뢰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 전문가로 구성한 식약처 검증위원회가 시민단체가 한 생리대 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문가 4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과학적 검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회의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검증위원은 의대 교수 1명, 약대 교수 2명 등 독성 분야 전문가 4명과 여성 소비자 시민단체 관계자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 결과 전문가 위원 4명이 모두 생리대 유해성을 제기한 시민단체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냈습니다. 상세한 시험 방법이 없고 측정값 오차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공식 반박문을 내고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접착제 물질은 국내 제품에 대부분 쓰이고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유해물질 연구를 수행한 강원대 연구진의 시험 과정을 공개하며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논란이 가열되자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니까. 식약처는 이르면 이달 말 시판 중인 56개사 896개 제품의 유해물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